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9일 새벽 트위치에서 오버워치 개발진들의 라이브 스트림이 있었습니다. 오버워치 리그 진행자와 함께 오버워치 리그를 총괄했던 존 스펙터, 게임 디렉터인 아론 켈러, 영웅 디자이너인 제프 굿맨이 오버워치2에 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간단히 요약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번째, 라이브 서비스 게임.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오버워치1의 밸런스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균형이 잡혀있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며 그 변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뭐 어쨌든 오버워치2에서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것이겠죠. 두번째, 오버워치2 알파. 현재 오버워치2 알파는 밸런스 조정과 버그 수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세번째, 콘솔 유저들의 베타 참여는? 첫번째 베타 테스트에서는 PC 유저들로만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후에 있을 베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추후에 있을 베타 테스트에서 콘솔 유저들을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번째, 오버워치2 알파 피드백. 프로레벨 선수들의 많은 피드백이 있었고 현재 알파 서버에서의 패치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우선 탱커가 한 명으로 줄었다 보니 쌍방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맵의 다양한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고했던 대로 CC기가 많이 축소되면서 트레이서가 많이 강해졌고 오버워치 리그 선수들은 소전이 오버밸런스의 영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현재 모두 다이브 조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서 소전 딜러 조합이 쓰이려나요? 탱커들 중에서는 디바와 자리아가 강했고 라인하르트가 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탱커가 된 둠피스트는 여전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서 소전 둠피스트가 같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힐러 입장에서 진짜 끔찍하네요. 에라이. 다섯번째, 오리사와 둠피스트의 리메이크. 둠피스트는 탱커로 갔어도 여전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워크된 오리사에 대해서도 짧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We talk about the Orisa rework. It's explaining she has a javelin now. 제블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섯번째, 새로운 핑 시스템. 오버워치2에 도입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핑 시스템은 놀랍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핑과 관련한 부분에서 커스텀을 언급했는데요. 마이크가 없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소리겠죠. 일곱번째, 오버워치2 베타 시작 날짜. 오버워치2 베타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7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버워치 리그가 5월 6일 개막이니 관심을 끌기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가량의 오버워치2 개발진 라이브 스트림을 요약해봤는데요. 스크린샷 한 장도 없이 얼굴만 보여주면서 진행했다 보니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4월 27일에 그 실체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오버워치2 나오면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엔 허다양 수익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요바! 아 참, 그나저나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보니 배너가 오버워치2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뭔가 상당히 어색하고 신기한데 배너 말고 배 나는 없겠죠? 죄송합니다.